방한 한 폴란드 국방장관을 놀라게 하다. 하나, 폴란드 전술 차량 3주 만에 청무회 통화. 그런데 KTSSM2 신형 발사되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해 FA-50 출고식에 참석한 폴란드 국방장관은 앞서서 신속히 납품된 K9과 K2에 이어 이번에는 FA-50 경전투기까지 신속히 제작되어 출고되는 광경에 매우 놀라고 한국이 보여준 납품 속도에 연신 감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이날 출고된 FA-50 GF는 8월부터 연말까지 모두 12대를 납품할 예정인데요. 이는 계약 후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새 전투기를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닌 12대씩이나 납품하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 전 세계 어디에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국방부 장관까지 출고식을 위해 한국으로 뛰어온 것입니다. 이후 출고식을 마친 폴란드 마리우스 보아슈타크 국방장관은 밖에 전시된 FA-50과 KF-21 보람의 전투기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흐뭇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였는데요. 아마도 마음속으로는 아, 보람의 전투기구나, 이것도 빨리 사야지 라고 생각했지 싶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국방장관은 다른 것들을 둘러보던 중 가던 발길을 멈추고 뭔가를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한 달 전 K239 천무다 연장 통합을 위해 폴란드에서 보내온 자국 전술 차량 옐츠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옐츠 차량에 천무 발사대가 떡하니 장착한 모습으로 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놀란 폴란드 국방장관은 천무가 벌써 통합되었냐고 물으며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천무 다연장은 폴란드가 288문을 주문하였는데요. 자국 방위산업을 위해 차량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옐츠 전술 차량에 통합을 요청하였고 5월 18일 차량 3대를 한국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인수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단 3주도 안 되는 기간에 차량 탑재를 끝내고 이날 방문한 폴란드 국방장관 앞에 떡하니 갖다 놓은 것입니다. 정말이지 대한민국의 미친 생산 능력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우리도 모르겠는데 폴란드 국방장관은 얼마나 놀라고 기뻤겠습니까? 폴란드 전술 차량에 통합된 천무다 연장은 8월부터 폴란드로 납품될 예정이라 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날 공개된 폴란드 수출형 천무다 연장 발사대가 기존 발사대가 아닌 신형 발사대였습니다. 아마도 이는 최근 개발이 완료된 사거리 300km의 한국형 에이테킴스로 불리는 KTSSM2를 발사할 수 있는 신형 발사대로 추정됩니다. 천무를 수입한 사우디아라비아도 기존 발사대였는데 이번 폴란드 수출형은 신형 발사대를 장착한 것으로 봐서 KTSSM2 판매를 승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천무 도입을 추진하는 국가들은 전술탄도미사일인 KTSSM2 장착을 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신형 발사대까지 선보인 것으로 봐서 세계 시장에 또 하나의 명품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 다연장 로켓의 판매는 발사 차량보다는 고가의 미사일 수출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한번 발사 시 1, 2분이면 탑재된 모든 미사일이 발사되므로 비축해야 할 미사일의 수량이 엄청날 수밖에 없는데 이건 모두 한국에서 구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모언론에서 폴란드 무기 수출의 70%는 차관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향후 대금 결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주었는데요. 실제 세계 무기 거래는 현찰 거래가 거의 없으며 선진국인 무기 수출국이 무기 수입국들에게 대규모 무기 구입 차관을 제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리고 국가 간의 차관은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소멸되지 않으며 이자까지 얹어서 받음으로 당장 망할 것 같은 나라가 아니라면 그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유럽 국가 중 가장 외국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고 경제성장률도 높은 안정된 국가입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아직 수령하지 않은 유럽연합 지원금도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차관을 제공해도 떼일 수 있는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작년 무기구매에서도 각 회사별로 10%에서 30%까지 선수금을 현금으로 직접 입금하였습니다. 이는 KF-21 보람의 공동개발국으로 분담금을 수년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인도네시아보다도 훨씬 신뢰가 가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나토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토 가입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향후 종전이나 휴전 이후에 나토 가입이 확실합니다. 이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도움에 헌신인 폴란드는 현 시점에서 나토가 직접 나서기 어렵다면 필요시 개별국가 차원에서 전투병을 파병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패전 시에는 러시아와 국경을 직접 맞대어야 하는 현실보다는 우크라이나를 끝까지 돕는 것이 낫다는 판단인 것입니다. 어쩌면 조만간 전쟁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폴란드에게 대한민국의 신속한 방산협력은 천군만마를 얻은 심정이므로 대한민국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를 방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폴란드의 철도, 공항 사업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폴란드와 함께 참여하는 MOU를 체결하는 등 한국과 폴란드는 방산 이외의 협력 분야로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어지고 있어 우리에게 향후 큰 반사 이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루빨리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침략자를 물리치고 평화를 되찾길 기원하며
폐허가 된 국토의 완전한 재건으로 더 발전하는 국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